4세트 혼합복식 웰컴 저축은행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임권 선수인데요. 김임권 선수가 좀 회복을 해줘야 돼요. 네. 지금 전체 6승 10패 기록하고 있는데 좀 부담되는 세트에 많이 출전했어요. 7세트에 나와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도 했지만 또 팀의 패배를 막지도 못했었죠. 그렇습니다. 약간 두껍게 맞았는데요. 아하. 네. 노하우를 투뱅크 노하우를 좀 김연 선수에게 조금 예, 도움을 받아서 예. 투뱅크로 가는 것도 괜찮을 뻔했습니다. 복식에서 워낙 좋죠. 그렇죠. 8승 3패. 8승 3패. 4세트는 하이원 리조트가 확실한 카드. 응웬 푸엉린 선수와 이미래 선수가 있다예요. 예. 근데 이제 또 이미래 선수가 최근에 활약이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은 걱정은 되는데요. 이미래 선수가 지금 단식 세 경기는 전부 패했지만 예. 복식에서 승률은 매우 높고 팀 내에서 뭐 승수가 가장 많아요. 예. 조금 네, 저조한 승률이죠. 아, 공이 또 어려운 배치네요. 예. 당점은 지금 리버스인데 아, 파란 공 두께까지는 맞췄는데 예. 내 공이 좀 밑으로 너무 일찍 가라앉았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두께는 지금 충돌이 빠졌으니까 두께는 괜찮았다요. 그러면 더 빠른 속도 혹은 당점은 밑으로 살짝 더 내려서 장에서 장으로 건너오게 만들었어야죠. 신중하게 이미래 옆돌리기로 네. 첫 득점 뽑아냈습니다. 스카치 더블에서 이런 건 확실하게 맞춰줄 선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네, 굉장한 강점이죠. 같이 치는 그 또 남성 선수들이 포지션 플레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만들어지면 그걸 받아쳐줄 수 있는 선수가 가장 뭐 최상의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응우엔도 옆돌리기 보고 있고요. 3로 가느냐 5로 가느냐인데 굳이 5로 갈 필요 없는 배치입니다. 그렇죠. 네, 깔끔하게 응우엔과 이미래가 한 점씩을 뽑아냈습니다. 2대 0. 이미래 공이 지금 일직선으로 나란히 서 있는데요. 장장 단으로 가는 게 좋죠, 지금은. 아, 이미래 선수가 지금 당점 조절을 오차를 많이 냈는데 확실히 이미래 선수가 지금 전성기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이런 걸 정교하게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정확하게 맞춰냈던 선수였어요. 선수의 전성기는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그대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젊은 선수들은 다시 또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가 당근으로 올 수 있죠. 예. 조금 밑으로 많이 가라앉았죠. 여기서 그대로 건너편 장쿠션으로 와야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쳐지면서 내려오게 되면 네, 각이 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밀고 나가는 방법 괜찮습니다. 지금은
노란 공 중심에서 약간 왼쪽을 겨누는 두께에서 좌상단 당점으로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 괜찮은 배치예요. 지금은 근데 푸홍린 선수의 두께가 약간 안 맞은 것 같은데 네 중심에서 그러니까 최적점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벗어난 거죠 두께가. 예. 어우, 네. 목적 길이의 충돌도 위험했네요. 네. 지금은 최적 두께에는 목적 길이의 충돌이 딱 걸려 있는 네, 그런 배치입니다. 붙어 있는 공의 왼쪽 면을 맞추는 게 지금은 좋죠. 예. 장장 단으로 괜찮은 배치입니다. 미세하게 당점이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왼쪽으로 당점을 지금 임팩트를 해줬어야 돼요. 괜찮은 배치. 예. 이민혜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뒤돌리기가 보이죠. 파란 공도 완전 빅볼이에요. 네, 됐습니다. 3대 0. 이번 4세트 하이원이 가져간다면 이번 세트가 승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5세트엔 지금 응우엔 두간치엔 선수와 서현민 선수의 세트죠. 예. 근데 하이원은 또 확실한 또 5세트 카드가 없는 팀이에요. 지금 5세트 성적이 그래서 썩 좋질 않습니다. 이 공은 두께와 회전량의 조합을 저거 잘 크게 내는군요. 예. 일단 두꺼웠습니다. 이 두께에서 회전을 많이 줘서 꺾어서 돌렸다가는 또 파란 공 오른쪽으로 길게 도망가는 그런 각이 나오죠. 그렇죠. 5 쿠션 이후에 일단 모여져 있는 두 공을 해결해야 되는 배치인데요. 최대한 돌렸어도 파란 공 왼쪽 맞추기 지금 쉽지 않은데 일단 구석 깊이 넣습니다. 네, 대회전으로 네, 그 파란 공 왼쪽 맞추기가 쉽지 않아. 김임권 뱅크샷을 노려봤지만 여전히 웰컴저축은행의 점수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김임권 선수가 뽑아낼 만큼 뽑아냈지만 예. 지금은 뭐 아주 당구공 가는 길이 책에 나와 있는 그 길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3냐 5냐죠. 자, 옆돌리기로 이 파란 공이 지나가야죠. 키스 네. 빠졌어요. 4대 0. 호라폭식 9점 승부 절반 왔습니다. 네. 원뱅크 지금 아주 좋은 기회인데 예. 문제는 충돌입니다. 걱정되는 거예요. 예. 그 충돌이 급하게 가지 않고 한번 끊었다가 다시 갑니다. 파란 공을 일단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뱅크. 그러면 파란 공이 원쿠션 이후에 내 공과 만날 확률이 아주 높은 배치죠. 예.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두껍게 친 거죠. 이게 두껍게 쳤을 때 생기는 지금 문제예요. 붙어 다닌다 공이. 네. 얇으면 얇은 대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속 시원하게. 예. 스트로크를 지원하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탱쿠션에 맞으면 이런 문제. 탱쿠션에 맞으면 또 내공을 건드릴 수 있고요.
참 원백 떨어져 있는 건 너무나 좋게 떨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함정들이 많았던. 예. 아, 야. 이거를 회전 조절을 못 해주네요. 예. 최혜미 선수가 이번에도 득점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최혜미 선수와 김인권 선수는 지금 4세트에 6번을 출전했거든요. 2승 4패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팀 전체로 보면 또 4승 10패. 4세트가 좀 좋진 않죠. 예. 웰컴저축은행이. 이민혜 선수의 되돌리기. 최혜미 선수 공보다는 확률이 높죠, 지금은. 최혜미 선수는 마진이 전혀 없는 그런 공을 배치였고, 이민혜 선수는 조금 그 타겟 범위가 넓은 좀 되돌리기 배치였습니다. 이번 뱅크샷은 들어가면서 6대 0. 리버스로 갈 것이냐? 지금 리버스 각을 보는 거죠. 포쿠션 위치를 응우엔 푸황린 선수가 지금 체크하는 거죠. 예. 네. 워낙에 난 코스이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예. 이 당점과 두께가 일치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아, 원하는 자리에 딱 떨어졌어요, 지금. 자, 더 가나요? 가나요? 아, 네. 됐어요. 원하는 자리에 딱 떨어졌는데 안 들어가면은 그 위치를 잘못 봤다는 얘기밖에 안 예. 되거든요. 근데 뚜홍린 선수가 그 위치도 정확하게 봤고 그 위치에 또 정확하게 떨어뜨렸고 지금 뭐 파란 공이 완전 붙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타겟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예. 7대 0까지 왔습니다. 이밀에 다리를 쭉 뻗어서 옆돌리기. 네, 이런 길 아, 당구에서 뭐 실패가 없죠. 그렇습니다. 쳐주기 때문에 응우엔 푸황린 선수와 이민혜 선수가 지금 뭐 가장 이상적인 조합인 것 같아요. 네. 세트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원 위너스 같은 경우 올 시즌 어떤 그 조합점만 잘 찾으면 충분히 라운드 우승이 가능한 전력이다. 예.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충복 선수가 조금 많은 그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각이 좀 너무 짧았고 만약에 이것까지 생각해서 더 세게 치면 공이 이 궤적으로 가진 않아요. 어우, 그래도 상당히 접근했습니다. 야. 아, 뭔가 한개 정도 모자랐네요. 그러나 지금 이 공이 아주 끔찍한 공이 김인권 최혜미 선수에게 왔는데 여기에서 들어가게 이제 노린 거예요. 이 마지막 코스까지는 응우엔 푸황린 선수의 아이디어 속에 없었습니다. 예. 있었더라면 더 세게 쳤겠죠. 뱅크샷. 아, 여기서 야, 이 뱅크샷도 놓칩니다. 지금 공 아주 뭐 예술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 방법보다도 지금 김인권 선수의 방법이 지금 배치에선 가장 확률이 있었어요. 예. 조금 더 백스핀이 약간만 더 살았더라면 그림 같은 공을 한번 보여줄 뻔했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미래가 여기서 옆돌리기로 끝낼 수 있을까요? 아, 너무 느린데요? 갈까요? 자, 가고는 있는데 느릿느릿. 가나요? 끝까지 갔네요. 가네요. 네. 아, 어렵게 4세트 따내는 하이원 위너스. 이제 세트 스코어는 3대 1이 됐습니다. 네, 하이원 리조트의 가장 확실한 카드가 바로 4세트의 이밀의 응원 통린 선수의 조합인데 예. 역시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이원은 한 세트만 따내면
최하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응원 두관첸 선수와 지금 이 흐름을 막아야 되는 서현민 주장의 대결입니다. 네.